안녕하세요. 이종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리눅스의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의 사용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루트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계정,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루트 계정은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운영할 때꼭 필요한 사용자지만 반대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보안의 위협에 빠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트 계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시스템 계정은 리눅스 설치 시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계정인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역할, 기능별로 각 기능에 걸맞는 제한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네. 루트 계정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면 시스템 계정은 그 시스템 계정 각각이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그 역할에 맞는 권한을 갖는다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자들 리눅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계정입니다. 루트 계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루트 계정은 이제 슈퍼 유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템 접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접근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명령어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계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의 대표 관리자만이 이 루트 계정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루트 계정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에게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이 루트 계정을 사용할 만한 인정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이 루트 계정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루트 계정의 유저 아이디는 0입니다. 루트 계정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루트 계정의 권한, 그러니까 모든 루트는 모든 시스템 접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첫째로는 일단 루트 사용자에 로그인하면은 그 권한을 획득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루트 사용자는 로그인할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로 로그인하려면 일단 루트의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패스워드 설정할 때는 sudo라고 치시고 패스워드라는 명령어 다음 루트 계정을 넣으시면 패스워드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루트로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로 로그인하실 때는 su 명령을 치시거나 su하고 한칸 띄고 요 빼기 표시 이렇게 하시면 루트로 사용자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때 빼기를 사용하시면은 루트 사용자의 환경 변수를 로드하면서 로그인이 됩니다. 빼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현재 사용자의 정보에서 그냥 사용자만 루트로 바뀌는 거고요. 빼기를 사용하시면 루트 사용자가 갖고 있는 그 환경 변수 정보들을 로드하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사용자의 정보에서 루트 사용자의 사용자 정보로 전환이 되면서 로그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안에 유의를 해야 되죠. 시스템에 제약 없이 어떤 작업도 가능하므로, 보안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루트 사용자로 임시로 전환을 하고 싶을 때는 sudo, sudo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자를 루트 사용자로 지정하고 싶다면은 루트의 사용자의 UID는 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해당 사용자의 그 UID를 0으로 수정하시면은 그 사용자는 루트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etc 패스워드 파일의 UID를 0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루트 권한을 주는 방법입니다.
루트 계정은 모든 사용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일단 루트 사용자는 시스템의 초기 환경 설정, 뭐 시스템 설치하거나 처음에 환경 설정 셋업할 때만 주로 이용을 하고, SSH 같은 Secure Shell을 통해서 혹은 쉘을 통해서 루트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로그인할 수 없도록 설정하면 좋습니다. 다음에 시스템상 루트 계정은 유일해야 됩니다. 루트 계정이 여러 개라면은 관리할 포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의 허점을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조사해서 UID에 0인 다른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PAM, PAM을 통해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루트 계정으로 부득이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은 환경변수 중에 TMOUT, TIMEOUT이라는 환경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설정하면 자동으로 로그, 특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계정으로는 결국에는 루트 계정 로그인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고요. 필요할 때만 sudo 명령을 사용해가지고 그 명령어를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관리자 권한으로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SSH 서비스에서 루트 로그인을 막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보통 SSH 서비스의 루트 로그인 막으려면 요 환경 설정 파일 etc 밑에 SSH 밑에 sshd_config라는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을 하시면 permit root logi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yes로 되어 있다면은 루트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no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SSHD 서비스를 재시작하시면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시스템 컨트롤 한가지고 리스타트 한가지고 서비스 이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루트 권한이 필요하므로 sudo 명령을 쓰시면 돼요. 혹은 서비스 명령을 이용해서 SSHD 서비스를 데몬을 리스타트 하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시스템 계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계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스템의 각 역할별로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계정은 메일 관리, 뭐 SSH 연결 같은 것들이 특정 서비스로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관련된 데몬으로 빈, 데몬, 예. 이런 것들, 루트, 프린터, 싱크, 셧다운, 할트, 메일 이런 것들이 시스템 계정들에 해당하고요. 아마 요 이름만 보셔도 대강 아 얘는 메일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계정이구나. 얘는 뭐 시스템을 셧다운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시스템 계정이구나라고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듯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계정을 시스템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계정은 보통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밑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UID가 1에서 499 범위 내에 있는 계정들이 보통 시스템 계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UID가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UID거든요. 0, 1, 2 데모는 UID가 2고 ADM이라는 데모는 3이고 사용자는 3 ADM이라는 사용자는 3이고 LP라는 사용자의 시스템 계정의 UID는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많은 데몬 시스템 계정들이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UID는 보통은 0에서 99 범위에서 시스템 계정 범위를 시스템 계정이 0에서부터 99 사이에 UID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패키지마다 조금 달라요. 배포판마다 좀 다른데
레디엣 계열 같은 경우에는 100부터 499이고, 데비안 계열의 경우에는 100에서 999 범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0에서 99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배포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리눅스의 배포판에서 리눅스 시스템 계정이 사용하는 범위가 몇인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계정 관리 방안은 일단 서비스별로 권한을 분리해서 시스템 계정을 생성하면 좋고요. 리눅스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스템 계정을 보면 메일 관리는 메일, 사용자 담당자 하는 것은 메일, 다시 시스템 계정을 보면은 메일 관리는 메일 사용자 담당을 하고 SSH 서비스 관리는 SS 계정이 담당하는 것처럼 서비스별로 권한을 분리하고 시스템 계정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러한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사용자가 생성이 됩니다. 시스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시스템상의 모든 파일과 모든 디렉토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 있고 접근할 수 없는 디렉토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리눅스는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계정은 그룹에 속할 수도 있고 리눅스는 이 그룹 단위로 파일 접근 권한 및 프로세스 관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 얘기하는 부분은 사용자 계정에 대하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파일 및 디렉토리를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자별로도 할수 있지만 사용자는 특정 그룹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룹 별로 시스템 파일 및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등 접근 제어를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 계정의 UID는 레드햇이나 CentOS 6 버전 계열의 경우는 500 이상의 값을 갖고요. CentOS 7 버전이나 OpenSUSE, 데비안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이러한 일반 사용자 계정의 UID 범위는 이 로그인 etc 밑에 login.dfs라는 환경상처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대신 열어봐 드렸죠? 이렇게 열어보시면 UID의 min과 max 값이 정의가 되어 있죠? 네, 그럼 지금까지 루트 계정, 시스템 계정,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생성하고 그룹을 생성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생성하시려면 유저 애드란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혹은 이제 애드 유저란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고 요 뒤에 있는 예제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제를 보시고 각 예제에 대해서 이 옵션들에 대해서 상세 설명은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를 생성하실 때는 이렇게 유저 애드를 하시고 사용자 명을 입력하시면 기본적으로 기본 값으로 사용자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홈 디렉토리를 추가적으로 변경하고 싶다 한다면 -d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자의 UID와 그룹을 지정하고 싶으면 UID 지정 시는 -u, 그룹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g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한 사용자의 계정의 만료일을 정하고 싶다 한다면 -e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생성할 때 유저 애드하고 사용자 계정을 하면은 기본값으로 생성되게 되는데 그 기본값이 무엇인지 궁금한다면 -d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를 등록한 다음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패스워드 설정하지 않으면은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꼭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때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혹은 루트 사용자만이, 혹은 루트 사용자 루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이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와 같이 루트의 권한을 빌려서 패스워드 파일을 패스워드 명령을 통해서 블루라는 사용자 계정에 패스워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현재 나의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혹은 특정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만료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를 사용하시면 패스워드가 만료가 되어서 해당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하게 되면은 패스워드를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특정 사용자의 패스워드의 상태를 보고 싶다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S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정 사용자의 패스워드에 락을 걸고 싶다면 마이너스 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락을 풀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U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정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지우고 싶다면 마이너스 D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와 같이 패스워드에 대한 어떤 패스워드 변경 정책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N이라고 주시면은 패스워드를 지정하고 7일 이내에는 다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마이너스 X라고 주시면은 해당 패스워드를 최대 365일까지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W를 주게 되면은 패스워드 만료일 대기 여기 5라고 지정을 했는데 5일 전에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5일 후에 패스워드가 만료가 되니 패스워드 바꿔라라고 경고를 주는 거죠. 그리고 패스워드가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줄수 있습니다. 바로 로그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줄수 있어요. 그때는 마이너스 i를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이라고 줬는데 즉 패스워드가 만료, 그러니까 지금은 365일 동안 패스워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럼 만료가 되는데 그 이후로 10일 동안은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패스워드 변경하면 이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경을 해서 다시 그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림과 함께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SU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용자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또 다시 보실까요? 일단 SU를 하고 그냥 명령을 치시면은 루트 사용자 전환이 됩니다. 네, 이때 로그인 환경은 기존 사용자의 환경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네, 빼기 대시 요 기호를 사용하시면은 루트 사용자의 환경 변수 등 루트 사용자의 로그인 환경을 제 로드에 전환 루트 사용자의 환경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SU 한칸 띄고 이렇게 빼기 표시한 후에 요 현재 경로를 보면은 이제 루트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전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빼기는 빼기 L 혹은 빼기 로그인과 다 동일한 옵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습니다. 혹시 루트 사용자로 전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정한 명령을 실행하고 싶을 때는 SU하고 루트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C 옵션을 사용해서 뒤에 명령을 사용하시면 루트 권한으로 해당 명령어를 임시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계정을 이용해서 특정 사용자로 전환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유저 MOD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사용자 설정을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사용자 설정을 변경하실 때는 유저 add 명령을 사용하실 때 옵션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를 사용해서 홈 디렉토리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마이너스 G 옵션을 사용해서 그룹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방법,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우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때는 유저 del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저 del 하고 사용자 이름을 쓰시면 삭제가 되고요. 이때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나 그 안에 있는 파일도 지워지진 않아요. 이것들도 같이 지우고 싶다면 마이너스 R 옵션을 사용하면 이런 것들도 다 지워지게 되죠. 네, 마이너스 F 옵션을 사용하시면 사용자가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도 강제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AG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패스워드를 관리할 수 있어요. 뭘 관리할 수 있느냐? 패스워드의 그 만료일 혹은 만료일과 관련된 정보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예제고 이렇게 있죠. 한번 좀 보시면 보시고요. 중요한 건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 글씨로 글로 보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이너스 D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패스워드를 변경한 마지막 변경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패스워드를 변경한 날짜가 이 날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D 옵션을 이 시점에 내가 마이너스 D 옵션을 줘서 확인하면은 내 패스워드를 변경한 마지막 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이 있습니다. 소문자 M이죠. 이때는 이걸 지정하면은 이 지정한 날수만큼 이 기간 내에는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 지정한 날짜가 지나야 패스워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문자 M을 하게 되면은 이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날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날을 지나면은 패스워드 만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패스워드 만료되기 직전에 마이너스 W 옵션을 이용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가 된 이후에 바로 계정의 비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유예 시간을 두었다면 마이너스 I 옵션을 통해서 이게 I입니다. I 깔리게 돼 있죠? 마이너스 I 옵션을 사용해서 유예 기간을 지정하면은 패스워드 만료가 됐더라도 계정이 바로 비활성화되지 않고 이 지정한 유예 시간만큼 기다린 후에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아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앞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리눅스의 사용자들은 그룹에 속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그룹이란 이제 사용자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 사용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용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메커니 그 편리하게 하는 리눅스의 관리 방식인데요. 모든 사용자 개별 사용자들은 각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UID라는 사용자 고유 아이디가 있었다면 그룹 같은 경우에는 GID라는 고유 식별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사용자별로 뭔가 보안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용자가 속한 이 그룹 통째로 보안 설정, 접근 설정, 권한 설정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레드 SQL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그룹을 만들어서 생성을 하게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시스템 관리자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용자가 특정 그룹으로 의도치 않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룹을 디폴트로 특정 그룹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와 동일한 이름의 그룹, 그러니까 유일한 그룹이게 되겠죠. 예. 이 시스템에 이 사용자가 일단은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이 사용자와 동일한 이름의 그룹으로 포함하도록 해서 이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어떤 시스템 관련 그룹이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룹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저 애드라인 명령을 사용해서 그룹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룹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GUID를 지정하고 싶다 하면은 -G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룹의 정보를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유저 MOD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유저 MOD 명령을 사용해서 그룹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N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GID 그룹의 GID 식별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G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쉽죠? 예. 사용자를 추가되는 유저 애드, 수정하고 싶을 때는 유저 MOD, 지우실 때는 유저 델. 그룹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 마찬가지 지울 때는 그룹 델. 그룹 DL 명령을 사용해서 지우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그룹 자체에도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룹 자체에도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에 패스워드 정보를 저장했다면 그룹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그룹 파일에 저장하게 되고요. 만약에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섀도우 파일에 관리하고 싶다면은 관리를 한다면 etc 밑에 gshadow라는 파일에 패스워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실 때는 gpassword하고 -a 옵션 한 다음에 blue라는 사용자를 colors 그룹에 추가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해당 그룹에서 사용자 삭제하실 때는 -d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룹의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 패스워드는 보셨겠지만은 그룹에 대한 패스워드를 이렇게 설정하시기도 하지만 해당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룹의 패스워드를 제거할 때는 -r 옵션을 사용하시고요. 그룹의 패스워드 비활 사용하고 싶을 때는 -, 대문자 r, 그룹의 관리자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 대문자 a, 그룹의 멤버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대문자 M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New 그룹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사용해서 해당 그룹으로 입장, 그러니 해당 그룹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 New 그룹을 하지 않으면 내가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지정되어 있는 내가 속한 그룹으로 이 사용자는 해당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이 그룹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로그인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속한 그룹이 아니고 특정 그룹으로 내가 전환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new 그룹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해당 그룹에 속해 있다 하면은 그 후로 바로 전환이 되지만은 속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그룹의 패스워드를 내가 알고 있어야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 그것들 한번 살펴보시죠. 계정 및 그룹에 관련된 설정 파일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계정에 관련된 환경 설정 파일.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정 및 그룹이 목록, 그리고 해당 계정 및 그룹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계정 및 그룹을 생성할 때 환경 설정, 디폴트 값, 계정을 생성할 때 디폴트 값, 그룹을 생성할 때 디폴트 값,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환경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etc 밑에 패스워드는 로그인할 때 필요한 유저 아이디,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이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쉘과 같은 계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는 읽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쓰기를 하려면 루트 권한이 필요가 해요. 예, 이런 식으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용자별로 정보가 쫙 나와 있는데, 맨 앞에가 사용자예요. 사용자 이름. 예,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가 이제 비밀번호, 그 다음에 UID, 그 다음에가 GID,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설명, 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쉘. 이런 식으로, etc 밑에 패스워드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UID가 이제 여기 표시가 되고, 이 사용자 속한 그룹 및이 GID를 통해서 표시가 되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해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서 저장, 좀더 보안을 강화해서 사용자가 관리하고 싶다면 싶을 때는 etc 밑에 섀도우라는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tc 밑에 섀도우에는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암호 정보를 이 섀도우 파일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tc 밑에 섀도우의 파일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사용자명, 패스워드, 사용자 마지막 변경일, 패스워드 최소 사용일, 최대 사용일, 만료일, 경고일, 유예 기간 만료일. 그래서 앞쪽에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게 있었죠.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 최소 사용일이 있었고, 이제 만료일이 있었고, 경고일이 있었고, 유예 기간이 있었고, 마지막 변경일 이렇게 있었던 그림이 있었죠. 예, 그거랑 매핑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런 정보들이 결국에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저장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etc 밑에 디폴트 밑에 유저 애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유저 애드 명령으로 사용자 생성할 때 기본 설정 값이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시거나 UserAid하고 MySD 덴프트 D 하시면 결과 그 디폴트 설정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를 기본 생성할 때 그룹은 100이라고 기본으로 속할 그룹은 100이다. 이 사용자가 속할 기본 그룹의 아이디는 100이다. 홈 디렉토리는 루트의 홈 디렉토리 사용하고, 그리고 비밀번호 만료되고 계정이 비활성화될 때까지 일수를 뜻한 inactive는 -1, 이걸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계정의 만료일을 여기다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일단은 계정의 만료 따로 없고, 쉘은 빈 밑에 배쉬를 사용할 거고, 홈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어야 할 파일들이 위치한 경로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생성 시 매일 파일을 생성할지 여부를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etc에 로그인 전 df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섀도우 패스워드 슈트라는 그 프로그램 명령어들의 모음이 있습니다. 이 어떤 모음이냐면은 패스워드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의 모음이에요. 이 명령어들이 어떤 사용할 때이 명령어들을 위한 환경 설정 파일이 이 etc 밑에 login.dfs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다양한 설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섀도우 패스워드 스위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다 모아서 섀도우 패스워드 슈트라고 하고요. 각 명령어들이 그 아까 로그인.dfs에서 참조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제가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요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섀도우 패스워드 슈트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런 명령어들이 사용하는 주로 참조하는 환경 설정 파일이 login.dfs라는 파일이다라고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관련 문제가 나오시면 그때 봐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TC 밑에 그룹이라는 패스워드 파일이 있습니다. 그 환경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룹에 관련된 파일인데 특히 이 그룹에 어떤 사용자가 속하는지 이거를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어떤 이 파일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룹이 나오고 그룹 이름이 나오고 이 그룹의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 그룹의 GID 이 그룹에 속한 사용자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ETC 밑에 섀도우 파일처럼 그룹도 G섀도우라는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정보를 그룹에 대한 비밀번호 정보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 패스워드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패스워드에는 일련의 형식이 있습니다. 뭐 뭔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형식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달러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달러의 ID, 그다음에 솔트, 해시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해시드가 실제로 이 그룹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한 그 결과가 이제 여기에 붙게 되고요. 이 암호화를 뭘로 할 거냐, 어떤 알고리즘을 할 거냐가 이 ID를 보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를 할 때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은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원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솔트란 값을 첨가를 해가지고 패스워드에 대한 알고리즘을 알더라도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할 수 있는 어떤 암호화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특성이 있어요. 솔트라는 것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룹의 관리자를 지정하실 수 있고 이 그룹에 속한 멤버 목록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사용자 및 그룹 관련된 어떤 명령어들 살펴볼 텐데요. users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현재 호스트에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를 출력하실 수 있어요. who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현재 호스트에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출력하게 되는데 이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w옵션을 사용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에서 로그인했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로그인한 사용자 중 특정 사용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그네임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ID라는 명령으로 사용하시면 네, 예제를 볼까요? 현재 사용자의 UID, GID와 같은 정보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groups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ls-login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WTMP랑 BTMP라는 파일, 로그 파일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전체 사용자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ETC 밑에 섀도우나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도 참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lse login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재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PWCOMV, PWUNCOMV, GroupCOMV, GroupUNCOMV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PWCOMV를 사용하시면 ETC 밑에는 패스워드 파일에서 ETC 밑에는 섀도우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ETC UNCOMV는 이 섀도우에서 역으로 다시 ETC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게 UNCOMV이고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ETC 그룹에서 ETC G섀도우를 생성하는 명령이 GroupCOMV이고요. 이 반대로 하는 게 ETC 그룹 UNCOMV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PWCK와 그룹 CK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ETC 패스워드 및 ETC 그룹 파일이 뭔가 형식이 잘못됐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체크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패스워드 파일 및 그룹 파일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 실수로 만약에 변경을 해서 실수로 잘못했는지,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리눅스의 사용자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